샬롬 환혜일생의 신현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수요 예배 가는 브이로그를 찍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지금 입원하고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요 예배는 처음 가는데, 그냥 한번 소소하게 찍어 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옷을 좀 갈아입고 그렇게 할게요. 저희 집 앞에서 보이는 뷰예요. 이쁘죠? 오늘 아까 혼자 머리를 잘랐는데 앞머리가 여긴 짧고 여긴 기네요. 망했어요. 아무튼 옷을 입어볼 거예요. 제가 요즘 제 교복이요. 반바지에 반바지 티. 하지만 오늘은 다른 옷을 입어보겠습니다. 오랜만에 새로운 옷을 입어봤어요. 귀엽죠? 사실 달라진 거는 많이 없어요. 바지 갈아입고 이 옷을 한 더 입었습니다. 이 옷은 한 2년 만에 입어보는 것 같네요. 그러면은 양말도 신어야 되는데. 양말 무슨 양말을 신을까? 하얀 양말 USA로 갑니다. 아이쿠야. 자, 벗은 바지는 정리를 잘 해야 돼요, 여러분. 정리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난다고. 응? 엄마한테, 하지만 엄마한테 혼나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. 으유, 정리 좀 하세요. 많다는 말이에요. 양말 빡. 이제 다리를 90도까지 구부릴 수 있어요. 부럽죠? 저번 주까지 60도밖에 못 굽혔어요. 양말 입고 빵꾸 날라 그러는데? 하지만 아직 신을 수 있어요. 자, 이렇게 됐다. 오늘 팬티 아니에요? 반바지요? 오늘의 패션. 이상한데? 이 정도? 근데 이제 양말 신고 나가면 끝. 제가 오늘 낄 제 액세서리를 소개할게요. 일단 이거는 안경이고요. 여기 써져 있네요. 스페트로 거라고 써져 있어요. 그리고 이 십자가 목걸이는 제가 맨날 쓰고 다니는 거고요. 이 팔찌는 정인이랑 커플 팔찌인데 라카이에서 나온 독독 후원 팔찌예요. 그리고 이거는 커플링이고요. 이거는 강아지들한테 이것도 후원하는 그 반지입니다. 그러면은 이거 찰 거예요. 이거는 오른손 엄지. 얘는 왼쪽에다. 자, 팔찌인데. 팔찌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. 여러분, 혼자서 팔찌 잘 찾으세요? 좀 못 찾아요. 보여줄게. 봐봐요. 팔찌를 딱 놓아. 뒤집어서 쳐야 될 거 아니야? 이게 안 돼. 이렇게 놔야 되나? 잘하는 법 좀. 자, 봐봐. 이렇게 올려놨어. 그래, 뒤집잖아요? 이걸 묶어야 될 거 아니야? 이게 안 된단 말이지. 여기서 잡고, 놓치지 말고, 잡아서. Nope. 주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좋아요. 근데 지금 너무, 이거 봐. 보여? 너무 헐렁하게 차긴 했는데, 차야 될 것 같아. 다시 한 번 더 도전합니다. 자. 일단 반지부터 낄게요. 이거는 커플링, 이거는 목걸이. 따라라란. 따라라란. 마지막으로 안경. 같이 빼주면 끝. 엄마, 저 팔찌 좀 사주세요. 나 혼자 못하겠어. 엄마가 해줬어요.
저는 이제 준비 다 했기 때문에 엄마랑 같이 교회로 출발합니다. 이거를 꺼내 불칸 뒷모습만 나온 거야? 이제 차 타러 갑니다. 여러분 아직까지 마스크 꼭 필수로 쓰셔야 되는 거 알죠? 꼭 마스크 쓰세요. 엄마 이 노래 알아? 이 노래 내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. 너를 선택한다라는. 비 올 것 같진 않은데 또. 근데 이게 그건 내 먹구름 같다. 지금 나오는 찬양은 타이디온 찬양이에요. 오랜만이죠, 이 엘리베이터는.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엄마는 주차하느라고 늦게 오시고 제가 먼저 올라가요. 자, 예배 드리고 올게요. 자, 여러분 이제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. 머리가 너무 길다 잘랐는데. 오늘 말씀은 잠언 말씀이었어요. 잠언. 오늘 잠언 말씀 들었는데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말하는 거, 듣는 거 그래서 좀 잘 신경 쓰면서 살아야겠구나. 정말 뭔가 그런 것 같아요. 내가 말하고 듣고 하는 그냥 삶 속에서 그냥 가벼운 것들 있잖아요.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매일같이 하는 그런 가벼운 것들.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대화하고 가볍게 이야기할 때 너무 가볍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부주의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그때도 정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돼야겠다. 그런 다짐을 오늘도 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이 끝이에요. 오늘 더 할 것도 없고 이제 저는 이제 집에 가서 할 일 하고 잠을 자도록 할 겁니다. 오늘 여러분들도 아무튼간에 이제 코로나 다 종식되고 예배 많이 드리시고요. 이 전 영상에도 그랬지만 요즘 유튜브가 녹록지 않아요. 쉽지 않아요. 하지만 그래도 계속 많이 찍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 재밌게 봐주시고 많이 홍보도 좀 도와주세요. 네, 요즘 경기적인 상황이라 그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실 거라 믿어요.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말이 너무 빨랐죠? 안녕.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. 그니까 구독 좀 해.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. 그니까 구독 좀 해.